10월의 용띠 운세. 하늘에는 운소운, 땅에는 금은 보화, 천복을 부르는 재테크로 운주를 잡고 똑소리 나게 보내보십시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성남 보은 철학원장 역술가 보은입니다. 오늘은 2024년 양력으로 10월 용띠 운세를 나이별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용띠 하면은 타고난 리더십과 카리스마가 있고 목표를 향한 강한 의지도 가지고 있으며 모험을 즐기며 에너지가 넘치는 성향이 있습니다. 이런 용띠가 양력 10월에는 어떤 운세를 펼쳐 나아갈까요? 본 영상에 앞서 괜찮으시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길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좋아요는 제가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제일 먼저 2000년생 용띠는 아직 해야 할 일이 많고 꿈도 야무진 10월입니다. 자기가 노력한 것만큼 결실을 맺을 수 있는 달이 10월이에요. 조금 더 한 발짝 움직이면서 게으름 피지 말고 열심히 목표한 대로 나아가면은 10월에는 적지 않는 성과를 이룰 수가 있을 겁니다. 또한 애정운도 발복이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2000년생은 10월달에 외롭지 않아요. 좋은 이성친구와 더불어서 함께 꿈을 키워가고 또 열심히 사회생활을 익히고 공부를 하는데 주력을 할 수 있는 한 달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어서 1988년 무진생 용띠는 나를 위한 판이 깔렸습니다. 직장은 활기가 대단합니다. 이번 달은 내가 그동안 갈고 닦은 기술과 경험을 뽐낼 무대가 마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전략적으로 접근하시면 상사와 동료들이 나의 능력에 깜짝 놀라는 표정을 볼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너무 혼자서 업무나 성과를 독차지하려 하지 마십시오. 혼자 높이 나는 것보다는 함께 멀리 날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금은 보화가 보입니다. 보물섬에 떨어진 것처럼 지천에 큰 돈을 벌 기회가 늘려 있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보물이 진짜 금은 아닙니다. 18K도 있고 뭐 도금도 있고 심지어는 모형도 있을 테니까요. 꼼꼼하게 분석하고 진짜 가치 있는 기회에만 투자를 하셔라 이 말입니다. 애정운을 잠시 말씀을 드리면요. 아직 짝을 못 찾으신 싱글분들은 운명을 기대해 보셔도 좋습니다. 우연한 만남이 기적처럼 다가올 수 있거든요. 일상에서 로맨스가 피어날 수 있으니 새로운 만남을 망설이지 마십시오. 이미 짝이 있는 연인이나 부부는 일부러 시간을 들여 깊은 대화를 나누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서로를 향한 오해나 마음을 풀기에 아주 좋은 시기입니다. 흔치 않은 운세이니 10월이 가기 전에 나의 감정이나 생각을 솔직하게 표현해 보십시오. 관계가 더욱 돈독해질 것입니다. 이어서 1976년 병진생 용띠는 운소운이 아주 좋습니다. 운소에는 여러 종류가 있죠. 이 운세는 금전보다는 비즈니스에 도움이 되는 운입니다. 계약서 작성처럼 운소와 관련된 업무가 원활하게 진행이 될 것입니다. 사람들과의 의사소통도 문제가 없으니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특히 인간관계 운도 따라주고 있어서 주변 동료와는 유익한 정보를 교환할 수 있습니다. 서로를 상부상조하고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운세이네요. 자영업자분들도 10월은 안정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시기입니다. 계약 체결처럼 사업에 관련하여 문서가 오고 가는 일은
특히 전망이 좋습니다. 그렇다고 도전이나 모험을 해도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기존 사업을 확장하는 것보다는 현재 진행하고 계시는 사업을 점검해 보시고 더 집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재테크 또한 마찬가지로 모든 결정은 신중하게 하되 과감한 투자보다는 안정적인 성장을 도모하는 방향이 이상적입니다. 전체적으로 주식이나 부동산 등 재물은 모두가 보수적인 편이네요. 베팅하거나 올인하면 패가 망신할 수도 있겠지만 안정적인 수익은 기대해도 좋습니다. 굳이 비교하자면 문서운이 재물에서도 드러나니 주식보다는 부동산이 조금 더 유리한 조건을 끌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1964년 갑진생 용띠는 지갑 단속을 잘 하셔야 합니다. 한가위가 지나가면서 돈 나갈 일은 끝났다 싶었는데 또 지출이 생깁니다. 들어오는 돈은 똑같은데 빠지는 돈이 늘어나니 지난달보다는 저축이 적겠습니다. 지갑을 단단히 닫아야 할 시기입니다. 또한 재테크에서도 수익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소액으로 투자하시는 것은 괜찮지만 규모를 키우는 것은 절대 금물입니다. 특히 명리학적으로 고름과 말일은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정 기복이 심해지고 판단력이 흐려져 실수를 저지를 수 있으니 돈과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중요한 결정은 다른 날에 하는 것이 좋습니다. 번호가 관련해서는 약간 딱딱하고 불편한 상황을 겪을 수 있습니다. 왠지 일이 막히고 진척이 없는 경우가 생길 수 있는데요. 이런 시기에는 함께하는 사람들과 손발을 맞춰야 합니다. 협동의 중요성을 깨닫는 계기가 될 수 있으니 동업자나 직원들과 함께 시간을 내셔서 깊은 대화를 나누어 보십시오. 이어서 1952년 임진생 용띠는 통장을 잘 단속해야 합니다. 갑진생보다 더 큰 돈을 쓰고 싶어질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차이점은 임진생은 나가는 돈이 늘어나지만 들어오는 돈도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10월에는 큰 지출이 예상이 됩니다. 마치 가을 잠바를 사러 갔다가 겨울 모피까지 사버리는 충동 구매를 저지를 수 있는데요. 어떤 일을 하시든 사전에 예산을 철저히 계획하셔서 지출을 줄이는 노력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또한 10월에는 노력으로 얻는 금전이 많습니다. 자영업자는 매출이 뛸 것이고 백수인분들은 아르바이트를 구해 용돈을 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노력하지 않는 것에서 뽕돈을 얻는 행제수는 없습니다. 그러니 부동산이나 주식 투자도 큰 기대를 하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특히 유동성이 높은 주식은요, 가장 안전한 종목에만 소액으로 투자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주식은 10월에 장난꾸러기 손주처럼 이랬다 저랬다 굴어서 여러분의 애간장을 다 태울 수 있습니다. 가정은 포근하니 걱정하실 일이 없습니다. 오히려 식구 중에 한 사람의 성공 소식으로 온 가족이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누군가를 축하하는 자리가 생길 수 있겠네요. 10월에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은 건강입니다. 임진생의 지는 토의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토의 기운이 보아기계와 관련이 깊은데요. 환절기를 맞아 토의 기운이 약해지면 소화불량, 이장질환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한 달 동안은 기름진 음식이나 과식을 피하고 규칙적인 식사 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어서 1940년 경진생은 건강에 신경을 써야 하는 시기입니다. 위장 건강과 소화 기능에 주의하고요. 규칙적인 식사와 소화에 좋은 음식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벼운 운동과 함께 가을 제철 과일과 채소를 많이 섭취하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여러분들, 2024년 양력 10월 용띠 운세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의 귀한 의견과 10월에는 꼭 이루고 싶은 소원이 있는 분들은 아래 댓글창에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시간이 허락되는 대로 제가 답글도 정성껏 드리고 함께 기원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콘텐츠를 준비해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